오늘 말씀 속 가나안 여인의 모습은 여러모로 바리새인들과 비교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딸까지 있는 가나안 여인이라면 유대인들이 가장 꺼릴 만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심지어 개에 비유하며 매정하게 배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간청은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는 결코 그 입장을 꺾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논쟁에서는 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